나는야 로망 아빠, 여행하는 아빠. 안녕하세요, 로망 아빠입니다. 지금은 2023년 3월 13일 오전 새벽 3시 11분입니다. 여기는 뉴멕시코주 로드버그라는 도시의 러브스 트러블 스탑입니다. 지금 도착해서 가솔린을 주유하고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이라 여기서 잠을 자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13일 아침입니다. 여기 새벽 3시에 도착해서 6시간 정도 잤습니다. 지금은 2023년 3월 13일 오전 9시 35분입니다. 미국 주유소의 아침 모습입니다. 미국은 거의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입니다. 주차장에 사고 난 메르세데스 벤츠가 주차해 있습니다. 제 차는 아닙니다. 바퀴가 형편이 없네요. 에어백이 다 터졌고 옆을 다 긁었습니다. 좋은 차가 거의 폐차 수준으로 망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운전을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오버나잇 주차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표지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저쪽 건너편은 트럭들이 주차하는 주차장입니다. 러브스 트러블 스톱은 자가용들이 주차하는 주유소와 트럭들이 주차하는 주유소가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세워져 있는 차들 절반이 어젯밤 여기서 밤을 보낸 차들입니다. 저쪽에서 해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동 경로를 보시면요, 어젯밤 텍사스 엘파소를 떠나 여기 뉴멕시코주 로드버그라는 도시에 러브스 트러블 스톱에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164마일에 2시간 30분 정도 운전했습니다. 이용 도로는 계속해서 인터스테이트 10번 프리웨이입니다. 다음 목적지는 애리조나 주의 최대 도시 피닉스입니다. 여기 러브스 트래블 스톱에서 피닉스까지는 276마일입니다. 시간으로는 4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 여정입니다. 3월 9일부터 오늘 3월 13일까지 여행을 정리해보면요, 첫째 날 3월 9일 테네시 채토누가에서 출발해서 둘째 날 3월 10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를 여행하고, 셋째 날 3월 11일 텍사스 휴스턴을 여행하고, 넷째 날 3월 10일 텍사스 엘파소를 여행하고, 다섯째 날 오늘 3월 13일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미국 일주 여행 5일째 대략 2023마일을 로드트립하고 있습니다. 어제 3월 10일 지출 상황 간단히 요약해 보면, 주유, 식사, 생필품비가 지출되어 총 255.58달러를 지출했습니다. 현재까지 4일간 지출은 총 915.45달러입니다. 지난 엘파소 편에서 총 지출 영상에서 총 지출 483.71달러로 소개드렸는데, 다시 계산해보니 659.87달러였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드립니다. 뉴멕시코주 로드버그에서 출발해서 30분 정도 오니 바로 애리조나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애리조나주 서쪽 방향 레스트 에어리어입니다. 현재 오전 10시 37분입니다.
제가 현재 여기 있습니다. 투손을 지나고요. 그리고 여기서 10번 도로로 피닉스로 갈 것입니다. 그 후 캘리포니아 샌디에고로 갈 것입니다. 애리조나가 광산을 시작하면서 시작된 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가라앉은 후 많은 탐험가들이 이 애리조나 쪽으로 이동했네요. 이 휴게소에 이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업적을 남긴 사람을 기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렇게 어떤 일에 헌신한 사람이나 공헌한 사람의 이름을 건물에 새겨 기립니다. 미국은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잘하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고속도로를 프리웨이라 부르지 않고 하웨이라고 하는군요. 이제 다시 서쪽 방향으로 프리웨이 10번을 타고 애리조나 피닉스를 향해 달립니다. 애리조나도 텍사스처럼 끝없는 황야가 펼쳐지는 애리조나 10번 프리웨이입니다. 애리조나의 레스트 에어리아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주소가 윌콕스 애리조나인데 이름은 텍사스 캐년 레스트 에어리아 인터스테이츠 10번 웨스트라고 특이하게 애리조나 주에서 텍사스라는 이름이 들어갔습니다. 황야의 아름다움을 드론에 담아 봤습니다. 집들도 건물들도 사람들도 없는 끝없는 황야이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또 다른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투손 프리미엄 아울렛에 왔습니다. 미국은 황야를 끝없이 달리다가도 어느새 이렇게 현대식 건물들과 쇼핑몰이 나타납니다. 서쪽으로 올수록 날씨가 더워서 반팔 티셔츠를 몇 개 사러 왔습니다. 애리조나 레드 록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우뚝 솟아있는 돌산은 피카초 피크 주립공원입니다. 저 꼭대기를 피카초 피크라고 부릅니다. 정상은 평균 해발 1028m까지 올라갑니다. 여기는 애리조나 사카톤 레스트 에어리어입니다. 뉴멕시코주에서 출발해 3시간 30분 달려 도착한 애리조나 사카톤 레스트 에어리어입니다. 피닉스를 40분 정도 남기고 배가 고파 라면을 먹고 가려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폈습니다. 햇반에 컵라면 스프를 찍어 먹어봤는데 맛있습니다. 가스레인지 냄비 모두 여행 중 월마트에서 구입한 겁니다. 부탄가스는 중국마트에서 구입했습니다.
특별히 휴게소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니 컵라면 맛이 최고입니다. 아... 애리조나 메사에 있는 H마트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다 차를 주차하고 장도 보고 피닉스를 둘러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피닉스에 있는 사우스 마운틴 파크로 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도빈스 룩아웃이란 곳에서 야경을 보려고 합니다. H마트에서 차로 50분 걸리는 거리에 있습니다. 아래쪽에 차를 대놓고 하이킹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야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해가 붉게 아쉬움을 나타내며 서쪽으로 지고 있습니다. 온 동네의 어둠이 내리고 번지는 불빛들로 채웠습니다. 피닉스 야경 구경을 마치고 내려갑니다. 이곳도 밤 7시에는 문을 닫습니다. 흰색 차가 돌아나갑니다. 다음 목적지는 서부의 캘리포니아 남쪽 지점인 동서횡단의 마지막 목적지인 샌디에고 쪽으로 달립니다. 같이 떠나요, 거기가 어디든 공기 맑고 행복 가득한 그곳으로 로망 가득 싣고서 함께 떠나요 우리 같이 좋은 곳으로 Dream Papa